오늘부터 로마서 2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가셔서요. Therefore, 그러므로 You are without excuse. Without excuse, 변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는 변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설 하나 톡 치겠습니다. 여기 man, 사람, 인간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부르는 말입니다. 혹격입니다. 사람아, whoever 하면은 아무리 누구일지라도 you are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뒤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whoever you are 하면은 네가 아무리 누구일지라도. 그 다음에요. 여기 who가 나왔는데 여기 who 뒤쪽이 앞에 거 유를 이렇게 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심판하다니까 심판하는 유, 네가 아무리 누구일지라도. 이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Therefore, 그러므로 man, 사람아 후 졌지 심판하는 유, 네가 아무리 누구일지라도 You are without excuse, 너는 변명할 수 없다. For,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In that 위치가 나왔는데 이때 위치는 의문 대명사로서 어떤 것이고요. 그 다음에 you, 저지어나들 네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다. 요 부분이 앞에 부분 요 위치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나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that 위치 그 어떤 것에서 괄호로 묻겠습니다. You condemn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이다. For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요 문장 번역하시기 전에 하나 정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나오고 뒤에 후, 그 다음 동사가 일, 그 다음에 동사 이, 이렇게 동사가 두 개 나오게 되면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동사 1까지만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 1은 뭐뭐 하는 이렇게 번역하시고요. 그러니까 동사 1 하는 사람이 동사 2 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젖지가 심판하다 동사 하나, practice 뭐뭐를 행하다 동사 2, 두 개가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동사 첫 번째까지 앞에 거 유를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너는 practice the same thing, 똑같은 것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We know that 나왔는데 여기 know 뭐뭐를 알다 뒤에 요거 that 요것은 뭐뭐 것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것 that 뒤쪽 뭐뭐 것을 알고 있다. 뭐라느냐? Judgment of God, 하느님의 심판이 is 뭐뭐이다. According to truth, 진리에 의하여 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요. Against 뭐뭐에 대한 those 사람들, 요 those를 후에서부터 이렇게 such things까지가 앞에 거 those를 이렇게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한 것들을 practice 행하는 those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때 against에서부터 뒤에 things까지가 요 앞에 요 심판을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요렇게 심판 수식. 그래서 우리는 뒤에 거 뭐뭐를 안다. 안다인데 요거 뒤에 거를 먼저 번역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Who practice such things? 그런 것들을 행하는 도우즈 사람들에 대한 더 judgment of God 하느님의 심판은 is according to truth 진리에 의하여 이다라고 하는 that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Do you know this? 이때 요 know는
think, 생각하다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느냐. 여기 all-man이 나왔는데요. 요 all은 all Lord, L-O-R-D 해가지고 all 주님 할 때 그때 all랑 똑같은 겁니다. all-man, all 사람아, all 인간아. 요때요 all에서부터 어디까지 괄호를 묶으시냐면 same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man을 여기 뒤에 후 관계대명사가 요 man을 이렇게 수식합니다. Judge dogs,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을 심판하는 oh, 사람아 또는 인간아. 그 다음에요, 요 또 dogs를 갖다가 뒤에 거 who에서부터 thing까지가 수식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dogs 수식. 그리고 practice such things, 그러한 것들을 행하다. 요게 1번이고요. 요게 그 다음 do the same, 같은 것을 행하다. 요것이 2번입니다. 1번과 2번이 동시에 도우즈를 수식합니다. 연결하시면 who practice such things,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do the same, 똑같은 것을 행하는 도우즈, 사람들을 judge, 심판하는 oh, 사람아. 그 다음에 여기 that가 나왔는데요. 요 that 이하는 여기 this가 가리키는 겁니다. 요 this에서부터 여기 that 이하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 that은 해석을 뭐뭐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즉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느냐. You will escape the judgment of God. 네가 하느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연결 한번 다시 짓겠습니다. 괄호 치신 거 먼저 1번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do the same 같은 것을 행하는 those 사람들을 심판하는 oh 사람아 이것 즉 네가 하느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or 또는 do you despise, despise 멸시하다 뒤에 거를 너는 멸시하느냐 riches 풍요 of his goodness 선 발음이 forbearance 이렇게 발음합니다. 관용 발음이 patience 인내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 관용 인내의 풍요를 너는 멸시하느냐 그래가지고 뭐뭐의 풍요 해가지고 the riches of 요것을 큰 이렇게 번역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연결하시면 큰 하느님의 선 관용 그리고 인내를 너는 멸시하느냐 그 다음에요 여기 patience 뒤에 사선을 하나 톡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knowing that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선 여기 not knowing 요 문장은 원래 어떻게 풀었을 수 있느냐 하면은 as you don't know that 이하 동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때 요 as가 뜻이 뭐냐 요때 as는 뭐뭐 한 채 이렇게 뜻이 되고요. 먼저 요것을 번역하시면 너는 뒤에 것 that 요거 뭐뭐 것을 알지 못한 채 뭘 모르느냐 goodness of God 하느님의 선이 leads you 너를 이끌다 to repentance 회개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이 너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모른 채 앞에 거 하느냐 그러면 요 as you don't know that 이하가 요렇게 not knowing으로 된 이유는 뭐냐 접속사 as 생략한 겁니다. 주어 you 생략하고 이 don't에서는 난만 앞으로 튀어나간 거고 no 원형에다가 ing 붙인 겁니다. 이렇게 접속사 빼고 주어 빼고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인 거 요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분사구문에서도 뭐뭐 한 채의
의미가 되면 이것을 동시동작 이렇게 된다고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동시동작을 해석을 어떻게 하시느냐. 뭐뭐 한 채. 때에 따라서는 뭐뭐 하면서로 번역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결 한번 다시 짓겠습니다. 요거 not knowing 뒤쪽을 제일 먼저 번역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선이 너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모른 채 너는 the riches of 큰 하느님의 선 관용 그리고 인내심을 멸시하느냐. 그 다음 문장입니다. But 그러나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여 your hardness 완고함 unrepented 회개하지 않는 heart 마음 여기 according에서부터 heart까지 괄호로 묶으시면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의하여 you are treasuring up treasure up 하면 무엇을 소중히 간직하다 앞에 R, ING가 나와서 뭐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하여 뭐를 소중히 간직하느냐? 진노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레스 뒤에 사슬 하나 턱 치시면 In the day, 그 날에 진노 이렇게 됩니다. 요 더 데이를 갖다가 뭐가 수식하느냐? 여기 어부 뒤쪽이 데이를 수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레스, 진노 요거를 1번이라고 하시고 레벌레이션, 나타남의 뜻 그 다음에 of the righteous of judgment 요렇게 의로운 심판이 나타남 요것을 2번이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1번과 2번이 앞에 그 데이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또 1번과 요 2번을 여기 뒤에 어부 가드가 또 수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레스 진노 앤디 그리고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남의 그날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But 그러나 여기 괄호 치신 거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의하여 you 너는 자 뒤로 가십니다. of God 하느님의 1번 진노 앤디 그리고 2번 의로운 심판의 나타남의 그날에 less 진노를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하여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아래 문장 가십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나온 겁니다. 세미콜론 뒤에 이제 여기 후가 나왔는데 요때 요 후는 and he 이렇게 됩니다. 요때 요 he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will 뭐뭐 할 것이다. render 뭐뭐를 보답으로 주다. to 뭐뭐에게 to every man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his works 성서에서 나오는 이 works는 행함을 얘기합니다. 이 according에서부터 works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요때 his는 인간 또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행함에 따라 to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he 하느님은 보답으로 줄 것이다. 뭘 주느냐? 이제 뒤에 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To those, to는 뭐뭐에게, 도우즈 사람들, 요때요, 후에서부터 여기 썩지 않음까지가 도우즈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By patience, 인내, well-doing, 선행, 그러니까 by에서부터 여기 주인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선행에 있어서 인내에 의하여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함에 있어 그런 말입니다. Seek for 무엇을 갈구하다. Glory 영광, honor 명예, incorruptibility 썩지 않음. 연결하시면 선행에서 인내에 의하여 영광, 명예, 그리고 썩지 않음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이터널 영원한 라이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앞에 거 무엇을 보답으로 주다가 연결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But 그러나 to those who 다시 또 who가 나왔네요. 이때 이 who가 앞에 거 동우지를 수식합니다. 뒤에 관 사람들에게 그리고 self-seeking 이기적인 여기 obey 뭐뭐에 복종하다 truth 진리 그 다음에 unrighteousness 불의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2에서부터 불의까지 이렇게 예, 괄호로 묶으시고 하나 더요. 여기 don't 여기 not의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but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정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not a but b가 나오게 되면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후 뒤쪽이 여기 r이 1번 여기 don't가 2번 여기 but 뒤에 obey 요게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하는 사람들 연결 지으시면 이기적이고 not 보십니다.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A가 아니라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obey unrighteousness 불의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will be 무엇이 있을 것이다. 주어하고 동사고 뒤바뀐 겁니다. 도치됐습니다. 레스 진노와 인디그네이션 분개가 있을 것이다. 엔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 문장 오퍼레이션 고난 앵기시 고통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여기 윌비에 연결되는 겁니다. 있을 것입니다. On every soul 모든 영혼에 of many 앞에 거 soul을 또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영혼에 요 사람을 여기 뒤에 후가 또 이렇게 맨을 수식하게 되네요. Work 행하다 입이라면 악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영혼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온부터 여기 그리크까지 괄호 묶으시면 first 먼저 주 유다인에게 and also 그리고 또한 그리스인에게 다른 영어 성서에는 요 그리크가 젠타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젠타일 해가지고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자, 요거 벌부터 다시 한번 전체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거 1번 이기적이고 2번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불의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will be 있을 것이다. 뭐가? 진노 그리고 분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자 여기 온부터 여기 입일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영혼에 오프레션 고난과 앵기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뒷괄호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또한 그리스인에게 이방인에게 그 다음 문장입니다. But 그러나 글로리 영광 안을 명예 피스 평화 이때 but과 글로리 사이에는 will be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요 will be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요 요 부분이 생략된 것은 앞에 문장에 있기 때문에 생략된 거고 또 한 가지 주어하고 동사하고 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광, 명예, 평화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 To, 뭐뭐에게,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여기 to에서부터 그리크까지 괄호 묶으시면 요때유 후가 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man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to the Jew first 먼저 유다인 또는 유대인에게 and also 그리고 또한 Greek 그리스인에게 요때요 to the Greek 할 때요 Greek는 다른 성서에는 Gentile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Gentile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강의였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